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부 뇌인지회로 연구실의 김영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뇌에서 발생시키는 인지 행동을 회로 수준에서 연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시는 이제 핸드폰을 봐도 다양한 기능이 있죠. 그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복잡한 회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사람도 상당히 다양한 인지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지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뇌에서 아주 복잡한 회로들이 하지만 정교하게 오거나이즈가 돼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회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수준의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분자세포적인 수준, 그리고 신경세포적인 수준, 그리고 시냅스, 그 다음 해부학적인 회로, 전기생리학적인 연구, 그리고 인지행동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지회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류의 학습과 기억 메커니즘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학습과 기억 메커니즘 중에서도 장기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을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정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장기 기억이기 때문이죠. 이런 장기 기억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시각습관이라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습관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혹은 슈퍼마켓에 가면 자신이 좋아하는 물체를 무의식적으로 보는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과일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면 사과를 자동적으로 보게 되죠. 하지만 어떻게 봤는지 자기는 기억을 못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이게 사과가 나한테 가장 맛있었고 혹은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런 행동을 저희는 이제 시각습관이라고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습관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어떤 뇌의 회로가 이 시각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행동을 습관적으로 이끄느냐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장기 기억에 기반한 습관 연구는 습관을 통해서 단순히 인간을 이해한다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습관이 잘못된 경우, 대표적으로 중독이죠. 대체 뇌 회로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중독이 일어나고 이 뇌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결국 이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또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주제로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만드는 대체 뇌 회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사용하는 손에 대한 연구인데요. 손을 이용해서 저희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손의 촉감 그리고 손을 이용한 기억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혹은 영장류에게는 상당히 중요시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500원짜리 동전이 소파 밑에 떨어졌다고 했을 때 저희가 손을 뻗어서 보지 않아도 더듬어서 이 500원짜리 동전을 찾을 수가 있죠. 이 찾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이 동전을 만졌을 때 이 동전의 모양과 촉감을 기억을 해서 이 동전이라는 것을 인지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500원이 가치가 어떻다라는 이 가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가치 기억을 기반으로 저희가 결국은 선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 행동을 하죠. 보이기에는 상당히 쉬워 보이지만 이런 촉감 기억에 의한 의사결정 행동은 지금까지 연구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영장류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이 촉각 기억이 어떻게 뇌 회로에서 처리가 되고 이 촉각 기억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촉각 기억에 의한 의사결정 행동은 더 나아가서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즉 생각으로 손을 뻗어서 물체를 만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집어내는 이런 BMI 연구에도 중요한 기반 지식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그리고 쥐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그 각각의 장점만 모아서 하는 게 저는 영장류의 연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실험에 있어서 영장류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는 연구는 이제 영장류를 이용해서 촉각 가치를 이게 어떻게 뇌에서 표상이 되는지 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뇌세포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를 뭔가 되게 미시적이고 기본적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뇌 미상핵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미상핵이라는 기관의 머리 부분이랑 꼬리 부분이 처리하는 가치 기억이 달라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가치 기억의 관연 유전자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연구를 하는 게 첫 번째 연구이고 다른 연구는 이제 도파민 뉴런에 어떤 인풋이 들어가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단순히 실험 기술을 배워가고 논문 작성 기술을 배워가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연구실 내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한 어떤 연구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교수들을 되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얘기도 잘 못하고 되게 경직된 그런 행동 양상을 보이는데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등산도 데리고 가고 혹은 저희들이 리프레쉬 데이라고 해서 하루를 그냥 노는 날을 가져서 그런 자신의 삶 하나하나에서도 그런 자연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실은 뭐 아쿠아리움을 가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저런 돌고래나 혹은 저런 물고기들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항상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랩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수님과 함께 등산도 하고 그리고 식사까지 가지는 게 이제 어떻게 저에게 좀 자리 잡은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교수님이 지칭하는 말이 이게 단어가 있어요. Brain Refresh Day 해가지고 BRD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를 그죠 1년에 한두 번씩 가려고 하고 학생들끼리 상의를 해가지고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편이에요. 제일 최근이 이제 아쿠아리움을 다녀왔습니다. 이 랩을 이제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나 혹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한테 항상 오기 전에 뭐든지 배울 준비를 하고 왔으면 좋겠는 게 다루는 게 너무 많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살짝 DIY 랩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걸 실험 기구로 쓰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험 기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데이터 컬렉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만들기도 잘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뭐 캡틴 아메리카 마냥 아이언맨 마냥 다 잘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각오를 하고 왔으면 좋겠고 전 생명과학과를 나왔는데 생명과학을 전공한 친구들은 약간 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걸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편이 있어요. 선배들이 되게 잘 이끌어 주시는데 친절하게 안 혼내고 설명을 잘 해주시지만 그러면서도 너무 막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 점에서 저는 스스로 많이 배워나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저희 랩에 들어오기 전에 간단한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선형대수 그리고 생물학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아지는데요. 뭐 그 다음에 심리학 그다음에 생물학을 다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학문들을 지금 접해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부 때는 한 가지만 잘 배워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학원 때 더 배워야 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하고자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가 가장 확실해야 하고요. 동기가 강하면 들어와서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빨리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을 할 때 종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그다음 지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혹은 지금 이미 알려진 이제 생물학적인 지식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종합을 해서 어떻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뇌 회로를 풀어내느냐를 사고하는 과정을 배우고 그거를 익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 상태가 되면서 연구까지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하와이에서 온 친구고요. 좀 신기하게 생기기는 얘는 이제 사탕에 달려있는 아이고 일부러 사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달라.